종일 그대가 집에 오기만 무릎 꿇고 얌전히 기다렸다가 초인종이 울리면 문 앞에 앉아 반갑다고 우리를 흔들 거야. 그대 없인 아무것도 못해내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10cm 선배님 뮤비를 찍으러 온 큐브의 유선호입니다. 이하지만 날 파이팅! 잘 부탁드립니다. 저 진짜 그냥 자고 있으면 돼요? 네. 아니, 너 이거 시계 진짜 움직여요? 어, 어떻게 해야 돼요, 이거? 너무 열어. 잠깐만. 저희가 이제 찍을 장면이 이거거든요. 제프 장이야. 네. 얼떨떨 당황.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, 네. 한 분을 딱 이렇게 치웠는데 선호 씨 시점에서 엘리가 여기 딱 있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거야. 약간 네, 맞아요. 달리요. 제 여자친구예요. 너무 섭한 말이야. 눈에 깊어져 24시간을 구속해줘. 우리 달리는 적이 있어요. 혹시 저거 있어? 오늘 달리랑 친해질 거예요. 네. 달리하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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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 달리야. 제 천재네. 사람 말을 저렇게 잘 알아들어. 달리야, 아직도 안 와? 너무 연기에 몰입했나? 너 일로 와, 내가 줄 거야. 어우 나 일로 와. 어우 나 어우 나 나랑 친해지자. 이번엔 두 개. 아이고 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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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. 아 저거 그런 거 하면 되지. 아이고 달리. 달리야. 일로 달리 와. 나랑 친해져야 돼 너. 달리로 이행시 한번 지어볼까요? 다. 달리자 리 리우. 나랑 사진 찍. 일로 와, 저거 봐봐. 달리야. 아, 화학이 나. 얘 그렇게 유명한 강아지라면서. 이렇게 유명해 너. 너 6살이잖아. 나 16살이거든?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. 내가 너보다 10년을 더 살았어, 10년을. 어?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, 알아? 일로 와, 내가 잘해줄게. 빵. 그대 없인 아무것도 못해내네. 30초에 못 견디가 아프시. 그대 없인 삼시세끼 못먹지 굶어죽지. 나를 먼저 남겨두지 마. 나를 방치하지 마.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송기를. 야. 돼지고기? 소고기? 와 소고기만 알아듣네. 비싼 걸 좀 알아. 오리고기? 오? 그것도 알아들어? 소고기, 왜? 돼지, 소, 소, 고기, 고기를 알아듣네. 고기를. 아야 어여 어여 우유. 오?
아유 너 귀엽다. 마음에 들어.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줄게. 네, 됐습니다. 네, 오케이요. 아, 입에서 거품 나는 것 같아요. 달리야, 고기 먹을까? 우후! 달리! 우후! 고기 먹자, 고기 먹자! 우후! 이호! 세팅 해주세요. 달리 양요. 아주 그냥 찰떡개미죠. 찰떡개미. 강아지랑 이렇게 호흡이 잘 맞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왠지 아세요? 강아지랑 처음 하거든요. 자, 그 달리야 여기 있다. 잘 봐. 여기 있지, 여기 있지. 어디 있게? 달리야 이거 던져볼게. 던진다. 와. 달리 인터뷰 해볼까요? 달리야. 오케이 끝. 일로 와봐 달리야. 와 달리가 진짜 마음 떠났나 봐요 저한테서. 달리야 내가 잘못했어. 와 달리 진짜 나 싫어해. 달리야 네. 내가 너랑 찍는다고 기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? 그래? 너 그런 식으로 해 알겠어. 네. 너랑 안 놀 거야 이제. 갈게요. 네 가겠습니다. 오! 고구마를 먹었다. 기. 기억이 안 난다. 우유로 이행시. 우. 우울할 땐 우유. 이제 붙여봐. 착하게 지내볼 거야. 다른 곳은 절대로 쳐다보지 마. 그대 없인 아무것도 못 해내는 아버지 혼자 남은 30절에 못 견디가 아프지. 그대 없인 삼시세끼 못 먹지 굶어 죽지. 나를 혼자 남겨두지 마. 나를 방치하지 마. 날 묶어줘 붙이고 혼내줘.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. 촬영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. 네. 여기 있는 스태프분들이 너무 저를 잘 챙겨주셔서 촬영을 재미있게 잘 하고 있고요.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한번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있는 내 생각 하나는 거야. 잠이 안 온단 말이야. 옆에 있어줘.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약간 사랑스럽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펫의 그 남자 주인공 역할이 딱 그런 분이 필요해서 제가 제작진에게 조르고 부탁해서 선호군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을 정도로 감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큐브의 유선호입니다. 사실 10cm 선배님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옛날부터. 네. 자 아메리칸 때부터 너무 좋아했습니다. 이번에 뮤비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영광. 제가 이번 노래 들어봤는데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또 선호군이 너무 어울려서. 아 네. 계속 부탁했어요. 아 진짜요? 아 감사합니다.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네. 네네. 혼자 남겨두지 마. 나를 방치하지 마. 날 묶어줘 붙이고 혼내줘.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. 침대에 비틈에 채워줘. 24시간을 구속해줘. 또 어딜 가게 이 밤에 나 외롭단 말이야. 그럼 나도
무섭단 말이야. 내 침대에 내 등에 집어줘 24시 내 침대에 내 등에 집어줘 24시간을 부숴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는데 영광스럽게도 10cm 선배님의 팻이라는 노래로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커플 연기를 한번 해봤어요. 정말 걱정을 많이 했지만 또 생각보다 수월하게 열심히 잘 했던 것 같고 제 첫 뮤직비디오고 10cm 선배님의 팻이라는 노래 꼭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지금 제 착시 이제 진짜 이게 팔인 것 같아. 아이고 우리 달리 이쁘다. 오구 오구. 오구 이뻐 오구 이뻐 오구 이뻐. 오구 우리 달리. 달리 인사해 주세요. 멍. 안녕.